네, 이번에는 실제 이제 건축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그걸 이제 출력물로 변환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건축물이고요. 이거를 10분의 1로 줄이니까 이 크기입니다. 10분의 1로 크기를 줄였음에도 프린터의 크기는 지금 요만하니까 이건 출력하기 좀 어렵겠죠? 네, 이걸 출력하려면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이어붙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제가 줄인 크기가 이제 요게 25분의 1 크기예요. 25분의 1 크기. 25분의 1 크기로 줄였더니 이제 어느 정도 출력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얘는 거의 4덩어리, 5덩어리로 나눠서 출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틀이나 창문 프레임은 보시면 알겠지만 보셔도 모르겠네요. 재기 전까지는 제가 한번 볼게요. 프레임이 두께가 지금 이제 0.75 뭐 이렇게 나오는데 0.75면은 간당간당하죠. 1mm 정도가 그 미니멈 사이즈라고 했었고요. 0.5는 같은 자리에 두번 가서 안 된다 그랬는데 0.75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두 번이 완벽한 같은 자리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좀 겹쳐지겠죠. 그러나 얘도 출력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창틀 프레임들은 이제 제가 다 거의 같은 사이즈로 해놨기 때문에 얘네가 출력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한 번에 출력은 불가능하고요. 다 나눠서 출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100분의 1 사이즈인데요. 100분의 1 사이즈를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여기 있는 창문에 있는 이 프레임들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불가능하고요. 일단 제가 잠깐 스타일로 가이드를 일단 꺼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뭐 사다리나 뭐 이런 창문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일단 출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력되는 이제 건물 덩어리만 가지고 출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얘들이 출력이 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큐라로 미리 이제 해놨는데 이렇게 안에 서포터가 가득 차게 돼가지고, 좀 전에 이제 이전에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서포터가 차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 제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렇게 바로 출력은 당연히 안 되고요. 바로 출력이 당연히 안 되니까 이제 이제 어떻게 출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앙에 있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라면 이 녀석을 출력을 할 때는 이 녀석을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밑에를 비우도록 할것 같아요. 맨 밑에 있는 바닥이랑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애를 빼서 별도로 이렇게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얘는 판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할 때도 이게 이제 1대1이라면 여기서 옵셋을 원래 0.2mm 정도 주시면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작아진 이 상태로 출력을 하셔야 나중에 합치기가 쉽습니다. 합치기가 쉽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안쪽으로 옵셋을 한0.2 정도 해서 모델링을 살짝 작게 출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합칠 때 걸리는 게좀 덜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를 나중에 이 출력이 다된 얘한테 합칠 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출력을 하면, 물론 얘도 서포터가 생기긴 하지만, 서포터가 생기긴 하지만, 서포터 제거가 쉽다는 거죠. 여기서 STL로 저장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는 조금 이 슬라이싱 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제가 심플리파이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경로나 이런 것들은 큐라랑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돼요. 지금 서포터 꽉 찼지만 밑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얘를 뜯어내면 좋거든요. 뜯어내면 금방 뜯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게좀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경험한 노하우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3D 프린터와 사용하는 3D 프린터에 따라서 조금 출력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포터가 많은 것 같지만 떼기는 그래도 쉬운 형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주시면 되고 24시간 정도 걸리네요. 시간도 꽤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렇게 해서 출력을 했고요. 얘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출력을 하면 될 거고요.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이제 얘를 출력을 하고 싶은데 똑같은 방법 얘로 쓰면 서포터가 참 많기 때문에 얘를 좀 다른 방법으로 출력을 지금 했는데 얘가 어떤 거냐면 원래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예요. 이렇게. 자, 이 형태가 바로 이렇게 해서 90도 세워 보면 저 뒤에 있는 얘하고 같은 모양이죠. 자, 얘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눕혀 놓으면 앞에 부분만 싹 잘라서 앞에 눕혀 놓고 이렇게 눕혀 놓으면 서포터가 거의 안 생기게 되겠죠. 여기만 생기고 서포터가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더 빨라질 수 있겠죠. 한번 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STL로 변환하고요. 또 얘도 STL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먼저 얘를 출력하는 요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해보면, 얘는 이제 2시간 좀 넘게 나오죠. 얘는 이제 요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거 굳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널찍한 면이기 때문에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걸 꺼주시고 이렇게 꺼주시고 프리페어를 눌러주면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은 뭐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다음에 3번 요거를 가지고 슬라이스를 해봅니다. 자, 얘가 이제 20시간 36분 나왔는데 시간은 크게 차이 안 나는 건이 심플리파이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심플리파이가 일단 속도를 조금 이제 이런 방향에 있어서 좀 늦춘 것뿐이고요. 어쨌든 서포터 제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 세이브가 됩니다. 원래 큐라나 이런 데서 슬라이스를 해보시면 이건 심플리파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출력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쉬워요. 프린터기에 무리도 없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이 부분만 서포터 제거해 주신 다음에 아까 출력된 거랑 합치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에 대한 방향에 따른 조금 이제 뭐좀 이야기들을 좀 해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전달해 드리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프린팅을 해보시려고 이제 출력하는 그 공간들을 찾아보셔서 몇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노하우가 계속 쌓이면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전에 영상까지 포함해서 기초적인 3D 프린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건물이나 이런 부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